근데 진짜 안 먹을 거야? 살 뺀다며. 아, 내일부터?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정대표입니다. 이번 영상에선 닭 가슴살을 이용해서 정말 부드러운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이나 체형 관리 등내 몸을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닭 가슴살은 거의 필수 코스죠. 근데 이닭 가슴살이 뭐 맛도 별로 없고 식감도 답답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주 먹기는 좀 힘들죠. 그래서 오늘은 이 퍽퍽한 식감의 닭 가슴살을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요리로 만드는 법한 가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체형 관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잘 받으셨다가 멋지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재료 말씀드릴게요. 오늘도 원재료처럼 재료는 간단합니다. 닭가슴살은 1kg 준비했습니다. 국내산이고요. 뭐 냉동 수입산도 괜찮습니다. 잘 씻어서 준비하시면 돼요. 튀김가루, 거품나는 보리차, 맥주라고도 하죠. 후추, 식용유. 저는 식용유 준비했는데 올리브유나 까놀라유 뭐 집에 있는 거 그런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. 마요네즈, 다진 마늘. 요리 시작하겠습니다. 닭가슴살이 다 들어갈 만한 적당한 용기 준비하시고요. 깨끗하게 씻어놓은 닭가슴살을 전부 담아줍니다. 맥주 개봉하시고 가슴살이 완전히 잠기도록 맥주를 부어줍니다. 오, 한 병 다 들어가네. 가슴살이 서로 잘 붙어있기 때문에 사이사이 맥주가 잘 안 들어가니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가슴살 사이사이에 맥주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여줍니다. 맥주가 잠긴 부분하고 잠기지 않은 부분하고 식감 차이가 나니까 꼭 완전히 잠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. 뚜껑 닫으시고 냉장고에 넣고 하루만 지나면 됩니다.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리는 웬만하면 보여드리지 않는데 이번 닭가슴살 요리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필요합니다. 냉장고에 넣고 딱 하루만 참으시면 돼요. 하지만 촬영을 위해서 전 하루 전에 미리 준비해 놨겠죠. 냉장고에 넣고 하루 지난 겁니다. 자,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나죠. 이거는 냉장고에 넣고 미리 준비된 걸로 요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닭가슴살 1kg를 한 번에 다 먹을 순 없겠죠.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이렇게 맥주에 담궈놓은 상태로 냉장고에 넣어두면 최소 3일에서 4일 정도는 상하지 않고 보관이 잘 됩니다. 닭가슴살을 먹기로 계획을 하셨다면 1kg 정도는 3-4일 이내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. 닭가슴살을 건져서 이렇게 물기를 대충 닦아줍니다. 너무 꽉 누르실 필요 없어요. 겉에 묻어있는 과한 물기만 제거하면 됩니다. 아, 물기가 아니라 맥주기네요. 튀김가루 위에 그냥 올려주시고요. 자, 남은 닭가슴살은 다시 뚜껑 잘 덮어서 냉장고로. 적당한 팬에 식용유 부어주시는데 식용유의 양은 과할 필요가 없습니다. 한 1mm나 2mm 정도만 깔리도록 바닥에 살짝 깔아주시면 돼요. 불 켜시고 팬이 가열되는 동안 얼른 닭가슴살에 튀김가루를 골고루 발라줍니다. 이쯤 되면 살 빼려고 먹는 닭가슴살에 왜 튀김가루를 바르냐 이러실 수 있어요. 뭐 제 마음이죠. 먹는 사람 마음이에요. 저도 삶아서 먹어봤지만 너무 맛이 없어요. 한 개도 못 먹을 것 같아. 그래서 약간 타협을 한 거죠. 살 빼는데 조금 도움은 덜 되겠지만 맛은 훨씬 좋게. 튀김가루를 살짝 올려봐서 지글지글하는 게 보이면 가슴살을 올려주고요. 팬 한번 싹 돌려주시고 30초 정도 구운 다음에 바로 뒤집어줍니다. 또 한번 싹 돌려서 기름 잘 묻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기울여서 옆면도 잘 익도록 해주시고요. 뒤집어서 30초 지난 다음에 불을 최소로 낮춰줍니다. 뚜껑을 덮어주면 좋은데 뚜껑이 없을 때는 쿠킹오일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적당한 크기 잘라서 살포시 덮어주는 거죠.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뚜껑보다는 이 호일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뚜껑을 덮는 경우에는 안쪽에서 수증기가 생기면서 겉에 발라놓은 바삭한 튀김가루가 좀 많이 물렁물렁해지거든요. 좀 이렇게 벗겨지기도 하고 호일을 사용하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5분이 지났으면 한번 뒤집어줍니다. 다시 호일 덮어주시고 5분 더 익혀줍니다. 아, 예, 주인마님, 닭가슴살 요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. 먹방 참석 안 하십니까? 아, 닭가슴살은 안 드신다고요? 꽤 부드럽고 맛있는데? 아, 그래도 안 드신다고요? 뒤집고 나서 5분이 지났으면 불 끄시고요. 이대로 5분 정도 그냥 둡니다. 자, 그동안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? 소스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. 마요네즈 양에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다진 마늘을 넣어줍니다. 이 정도면 되겠네요. 잘 섞어줍니다. 이 단순하게 그지없는 소스가 맛이 꽤 근사해요. 자, 적당한 접시 준비하시고 곁들이 야채 조금 올려주시고 풀떼기 싫어하시면 올리지 마세요. 먹는 사람 맘입니다. 자, 가슴살 올려주시고요. 맥주에 하루 재워놨던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독특한 그런 향이 나요. 소스는 한귀퉁이에 척 올려주시고 그냥 먹으면 심심하니까 발사믹 소스를 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가정에 뭐 스리라차라든가 뭐 칠리소스라든가 핫소스라든가 여러분 취향껏 있는 거 조금 곁들이시면 먹기 훨씬 좋아요. 마지막으로 후추 약간. 나 혼자 먹으면 괜찮은데 누군가 초대한다면 색깔 구성을 위해 빨간 토마토 몇 쪽 올리겠습니다. 정말 부드러운 닭가슴살 스테이크 완성됐습니다. 자,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요?
자, 방금 만든 닭가슴살 스테이크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닭가슴살로 만든 거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근사한 비주얼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냄새도 근사하네요. 얼른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잘 익었는지 가운데를 잘라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오, 잘 익었어요. 나도 한번 해봐야지. 오, 부드럽게 잘 썰어집니다. 매번 느끼는 거지만 진짜 부드러워요. 막 뻑뻑함 이런 건 전혀 없고요. 맥주에 담가놔서 그런지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. 맥주 냄새가 확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요. 저는 맥주 중에 카스를 썼는데 뭐 호가든이라든가 뭐 에일이라든가 좀 향이 독특한 그런 맥주 있잖아요. 그걸 쓴다면 확실히 다른 맛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소스 살짝 얹어서 그치. 소스 없이 어떻게 먹어.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. 살 빼려고 먹으면서 이 마요네즈 들어간 소스가 웬 말이냐, 튀김가루가 웬 말이냐 뭐 이러실 수 있는데, 이렇게 닭가슴살과 약간의 샐러드로 한 끼를 해결하고 밥을 안 먹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 요리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저 자신도 살을 좀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. 몸무게를 줄이고 뭐 날씬해지고 이러고 싶은 건 아닌데 몸에 있는 전체적인 지방을 조금 줄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래서 남들 다 먹는 닭가슴살 먹기로 했는데 삶아서 먹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. 저는 소금을 찍어 먹어도 안 되고 뭐 어떤 소스를 찍어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드럽게 할까 고민하다가 캔맥주 치킨이라고 해서 개봉한 캔맥주를 치킨 속에 넣어서 뭐 그대로 오븐에 굽거나 뭐 화덕에 굽는 그런 요리가 있잖아요.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가슴살을 맥주에 담가놓고 하루 지나봤더니 이렇게 부드러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. 저도 깜짝 놀랐죠. 요리는 이래서 재밌습니다. 제가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요리 실험을 하는데 뭐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죠. 실패도 많이 해요. 이번에 정말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. 맥주에 담가놨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는 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. 튀김가루도 바르고 막 소스도 먹고 하니까 다이어트 효과는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. 염도가 강한 찌개라든가 국 그리고 밥 반찬들 뭐 이거 대신에 이런 식사를 좀 주기적으로 하게 된다면 확실히 도움되지 않겠습니까? 다이어트 효과는 살짝 포기하지만 그래도 좀 맛있게 이래야 꾸준하게 오래 먹을 수 있겠죠. 이런 식사를 통해서 밥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가 평소에는 탄수화물을 좀 과하게 섭취하기 때문에 다 소비되지 못한 열량들이 지방으로 변환돼서 이게 몸에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이런 식으로 닭가슴살 요리를 해서 먹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보름 정도 돼갑니다. 확실히 이 옆구리에 쌓인 지방이 줄어들긴 했습니다. 물론 운동도 해야겠죠. 어쨌든 저는 맛없는 거 막 억지로 먹어가면서 하는 다이어트 그런 거 전혀 못해요.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어. 미쳤어. 안 해. 맛있게 먹어가면서 살도 좀 빼면 됐죠 뭐. 일반 스테이크 소스라든가 케찹 뭐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먹어봤는데요. 이 마늘 마요네즈가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알싸한 맛이 살짝 도니까 느끼하지도 않고요. 수비드를 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닭가슴살도 있고 뭐 시중에 판매해야 되기도 하는데 가격이 비싸요. 꼭 한번 해보십시오. 여러분 만족하실 겁니다. 제가 하루에 한 끼를 가슴살 요리를 먹고 밥을 먹는 양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. 하루에 한 반 공기 정도밖에 안 먹는 것 같습니다. 대신 뭐 다른 걸 많이 먹죠. 그래도 확실히 몸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. 아, 맥주가 땡기는데 참아야지. 오늘만 이 요리를 다른 분께도 드린 적 있었는데요. 닭가슴살이 맞냐? 뭐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냐? 뭐 거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괜찮은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근데 진짜 안 먹을 거야? 살 뺀다며. 아, 내일부터?